경기도가 동탄에서 청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 충북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망이 없었던 안성을 통과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SRT 동탄역을 출발해 청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는 준고속형 열차를 투입해 동탄 청주를 30분 내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충청북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 앞으로 우리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연장 78.8km의 단선 철도로 2조 5,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을 출발해 안성과 충북 진천 등을 거쳐 청주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철도가 없었던 안성에서는 부발 평택선과 환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철도 없는 시가 우리 안성시입니다. 아마 우리 내륙선 그 철도는 우리 안성시민은 아마 소원일 겁니다. 동탄은 30분 대에 연결하는 국제공항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항상 제주도를 가거나 가는데 현재 이용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고요. 충북은 수도권 신도시와 국제공항을 연결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성이 되면은 수도권에서 우리 청주공항, 충청권에 많은 연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앙정부의 4차 철도망 계획은 2021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중에 사업성 용역을 마치고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